행성의 한낮 기온이 34.5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무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 다음 주 초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원주 법천사지에서 발굴된 석탑과 공양 보살상에 대한 복원이 추진됩니다. 환수가 예정된 지광 국사탑과 함께 지역의 대표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주춤하던 오토바이 사고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위험한 불법 운행을 막기 위한 경찰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강원도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고생에게 30만 원 한도의 교복비가 지원되는데 지자체와의 예산 분담 협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횡성의 낮 기온이 34.5도까지 치솟는 등 영서지역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원주 횡성 영월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원주 불온의 낮 기온이 34.3도, 영월 주천이 34.2도, 평창이 33.1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보다 10도가량 치솟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오후 한때는 오존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원주 법천사지에서 발굴된 석탑과 공양 보살상에 대한 복원이 추진됩니다. 환수가 예정된 지광 국사탑과 함께 지역의 대표 역사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사적 466호로 지정된 원주 법천사지입니다. 고려시대 종단 중 하나인 법상종 사찰로 국내 최대 규모의 절터 유적지입니다. 지난 2015년 10번째 발굴 조사 당시 불상을 모시던 금당지 앞에 두 개의 탑이 나란히 서 있던 것이 확인됐고 그 앞에서 공양보살상이 출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석탑과 석조 공양상의 배치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꼽으며 문화적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려 초 11세기에 크게 아주 이름 높았던 사찰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작된 탑 앞에 공양상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이곳 법천사지에서 발굴된 석탑 두 개와 공양보살상에 대한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착수합니다. 학술 연구를 통해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확인하고 복원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사찰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사업에 돌입하며 유물전시관 건립도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복궁에 있던 지광국사탑이 보전 처리 작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예정이어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비된 거돈사지하고 이제 법천사지하고 이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니까 연계해서 고려시대 때 융성했던 그 사원 건축 유산들을 그 직접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거돈사지, 흥법사지와 더불어 남한강 줄기의 대표 사찰인 법천사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원주의 대표적 문화관광 자원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주춤하던 오토바이 사고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가 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도주 행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병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경찰 단속을 피해 무서운 속도로 도망칩니다.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역주행하고 경찰 오토바이 사이를 파고들며 고개 운전을 합니다. 사고 위험 때문에 경찰도 더 이상 추격을 포기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헬멧을 쓰지 않거나 무면허 운행도 태반입니다. 여기 저희 전산상에는 본인 연습 면허가 실효된 상태로 있어요. 저희 경찰 전산상에 운전자는 무면허로 확인돼요. 아시죠? 고등학생들도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것은 물론 번호판조차 없는 오토바이를 몰고 다닙니다. 저 보험 들려면은 좀 더 많아야 될까? 보험비도 들어가고. 그쵸? 최근 원주 지역의 오토바이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까지 원주 지역의 오토바이 사고는 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에 비해 50% 늘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그리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사고 건수가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예, 최근 그 퀵서비스가 많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이륜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반 교통법규를 준수를 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요인 행위.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는 한편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로 직결되기 쉽다며 안전모 착용 등 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경찰이 태백 미래학교와 관련해 강원도 교육청에 이어서 태백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립으로 전환되기 전에 지원했던 보조금 내역 등을 확보해서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 미래학교와 관련된 경찰의 조사가 강원도 교육청에 이어 태백시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태백 미래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기 전에 불거진 보조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보조금 관련 서류와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백시는 당시 사립이었던 태백 미래학교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재단이 운영하는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에 2012년부터 60억 원 넘게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태백시청에 앞서 지난 8일 강원도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태백미래학교 횡령 의혹 수사를 의뢰한 강원도 교육청의 채용 관련 서류와 회계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태백미래학교는 올해부터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했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오늘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현재 시 군별로 교복 지원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내년부터 강원도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30만 원 한도에서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지자체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남원주 역세권 상수도 설치 공사를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야간에 시행합니다. 남원주 역세권 상수도 설치 공사는 사업비 8억 8천여만 원이 투입돼 무실동 만대 사거리부터 이마트 앞까지 1km 구간에 상수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량이 많은 만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야간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작업시간은 밤 9시 반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반까지이며 흥어면에서 무실동 방면으로 차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지난 1997년에 조성된 원주시 태장동의 태봉 어린이공원이 여름철 물놀이 시설로 새롭게 정비됩니다. 원주시는 사업비 6억 7천만 원을 들여 태봉 어린이공원 내 200km에 워터터널과 워터드롭, 야자수 버킷과 종합 물놀이대 등의 물놀이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바닥 포장과 노후 시설 교체, 편의 시설 설치 등도 함께 진행되며 다음 달 말까지 공사를 마쳐 7월 초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원주 경찰서는 훈육 과정에서 유치원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20대 보육교사 이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원주의 한 유치원에서 작년 7월과 8월 10여 차례에 걸쳐 꿀밤을 때리거나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원아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훈육이었을 뿐 학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영월군 영월읍 영월발전소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0시 40분쯤에는 횡성군 우천면의 애견 농장에서 불이 나 견사 한 동이 불에 타고 애견 4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오후 3시 10분쯤에는 원주시 귀래면의 한 석재공사 현장에서 석재함에 실린 흙을 내리던 25톤 덤프트럭이 전복돼 운전자 48살 A씨가 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